늙은 호박 버터치즈 죽을 만들겠습니다. 늙은 호박 150g은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. 늙은 호박에 소금 조금, 설탕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. 호박의 당도에 따라 설탕은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프라이팬에 버터 2테이블스푼을 넣고 호박을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. 5분 정도 볶으면 호박이 익고 이렇게 죽처럼 변합니다. 이때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원하는 농도까지 끓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